안녕하세요, 리프 승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애기들이랑 같이 영상을 찍어보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지금 애기들이 지금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이 애기들은 우리 케이커라는 앵무새고 지금 카카리키라는 앵무새랑 오세천이라는 앵무새도 같이 있습니다. 보시면 케이커가 정말 다양한 종류로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요. 원래는 보통의 이 케이커라는 앵무새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시즌이 있습니다. 보통 여름철 시즌에 태어나는데 케이커는 저희 쪽에는 벌써부터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이 케이커, 귀여운 케이커 새 생명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정말 다양한 색깔의 케이커들인데 보면 노란 색깔의 루키노 케이커도 있고 크리미노 케이커도 있습니다. 크리미노 케이커는 정말 귀하거든요. 크리미노 케이커는 보세요. 이 크리미노 케이커는 진짜 귀한 케이커입니다. 그리고 알비노 케이커. 알비노 케이커. 알비노 케이커. 진짜 귀엽죠? 이것도 뭘까요? 그린 케이커죠, 당연히. 어? 그린 케이커가 방금 똥을 쌌습니다. 똥. 냄새를 맡아볼게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애기 똥이라고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앵무새는 건강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앵무새의 똥입니다. 애기 똥. 건강하죠? 저희 애기들은 A21이라는 버셀라가에서 나오는 브랜드 유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똥이 나옵니다. 색깔이. 버셀라가 유식이 정말 향도 좋고 애기들한테 특히 소화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소화에 좋기 때문에 유식은 소화가 최고여야 됩니다. 소화가 아무리 좋아도 유식이 소화가 안 되면 애기들한테는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해외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게 이제 버셀라가 A21, A19라는 유식입니다. A21은 단백질이 강하고 A19는 지방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과 단백질이 적절히 섞어서 저희는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유식의 꿀팁으로 넥톤 바이오틱을 꼭 합니다. 그래야지만 애기 때부터 장균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장에 유산균을 잘 넣어줘야지만 장을 소화가 잘 돼서 똥도 잘 싸고 소화도 잘 되고 더 한 번 먹을 거 두 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들은 뭘 먹고 지금 이렇게 새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냐면 조합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양소를 골고루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내추럴 골드, 그리고 데일리 셀렉트 미니, 그리고 프리티 월드 팰럿입니다. 그리고 파파알리니, 마니토바에 있는 유산균 파파알리니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에그푸드, 데일리 네이처의 에그푸드, 그리고 과일 파테, 그것도 같이 섞어서 같이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의 팰럿들과 종합적으로 이제 단백질 성분이 많은 에그푸드, 과일 파테, 이런 과일들도 들어가 있는 거랑 그리고 유산균이 함유된 유산균 파파알리니까지 같이 섞어서 거기에다가 넥톤 S랑 넥톤 바이오틱은 추가로 넣어줍니다. 항상 우리는 예방적으로 키울 수 있는 애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고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방을 잘하는 우리는 애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알려드리고 싶고 정말 행복한 애조 생활을 할 수 있는 애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 카카리키라는 앵무새도 있습니다. 카카리키. 제가 카카리키라는 앵무새는 다음번 영상 때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애기가 있다는 것만, 요러러한 애기가 있다는 것만. 우리 주인분들한테 다 새 생명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분양이 되어 가면 정말 이제 소중하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애기들이 이렇게 태어났지만 혹시나 여기서도 태어나다가 폐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앵무새는 예방입니다. 그래서 아 괜찮겠지, 아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이 새 생명 하나하나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야 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아 저 사람이 괜찮다 해서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이왕이면 더 잘해주면 좋은 겁니다, 앵무새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 앵무새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내 손에까지 오는 것까지를 아시면서 내가 분양받고 입양을 받아서 정말 이 새 생명을 소중하게 한평생 같이 반려조로 키웠으면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